오늘은 서 팀장님과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많이 바쁘셨죠? 네. 자, 오늘 뭐 변한 거 없으시죠? 한 3일 만에 이제 마감 전략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쵸? 지수는 변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장중에 종목의 변동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장중에 그러게요. 네. 뭐 어제는 뭐 테마성으로 많이 갔던 오늘은 뭐 조선주라든가 유가 관련된 종목도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조선과 중공업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항공이나 이런 쪽은 빠지고 이게 일단은 국제유가가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어제 급등했던 요인은 다른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그 발표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 때문에 급등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이게 국제유가가 급등을 한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운행이 거의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미국은 어차피 뭐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계 지출이 좀더 넘어가 버리면 소비가 둔화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게 작년 평균이 이제 상반기 때 75불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5월달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이게 YOY잖아요. 전년 대비 더 높아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 뜻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자극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랑 오펙, 아랍에미리트랑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란 거 줄일 테니까 니네가 좀 늘려서 니네들 MS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양아치 지금 짓을 한 거죠 한마디로. 트위터를 통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이란이 곧바로 반발을 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리면 일단은 그쪽으로 해상운송 쪽으로 33%가 넘어가는데 그럼 사우디나 카타르나 이런 쪽으로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예 그냥 못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가장 문제 생겼던 거는 예전에 기뢰 88년도 그때 기뢰 설치한 거. 그다음에 201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란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을 그쪽으로 옮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고 그때 당시 국제유가가 하루에 막 5%씩 급등을 해버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1월 2012년도 1월 5일 4일날 5일날 6일날 급락을 해버렸던 그때 당시에 한그 유가 4, 5% 때문이었구나. 5% 정도 우리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한 3, 4일 만에. 그때 당시의 흐름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내용들까지 나왔었냐면 아 미국하고 이란하고 드디어 전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가 뭐가 있었냐면 아 단기전으로 끝날 수 있다. 뭐뭐 장기전 6개월 내에 거 아니야. 끝난다. 어떤 거는 뭐 1년 이상 끌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분석들이 막 그때 막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기 때문에 그때는 뭐 너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촉매가 돼가지고 이란과 이제 미국 간의 협약을 맺어서 결국은 온건하게 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버리면 이란 쪽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란 경제 자체에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진 서로 않아요. 안 좋은 거 굳이하게 그렇죠. 느냐는 거죠. 네, 그래도 경고 정도까지만 나가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이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완만하게 움직이는. 그다음에 중국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니네가 뭔데?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이란이 문제 있는 쪽만 아니면 우리는 투명하게 수입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또 규제를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시 또 이제 미중 간의 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네.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국제유가 하나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지정학적인 외교적인 현상까지도 다 두루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유가를 보면 정치니 뭐니 뭐 별거 별거 다 들어가서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 예. 변수를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복잡한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아 그런 거는 시간이 남는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볼까요? 그렇죠. 예. 이번 주에 미국의 S&P 500 기업들 중에 3분의 1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번 주는 매일매일 100몇 개씩 뭐 실적 발표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해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는 야기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오늘 좀 특별했던 종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업종들이 갑자기 급등했죠. 네네네. 특히 코스닥 좀 괜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대형주들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빼놓는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네. 개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애플이 아마존과 클라우딩 그 관련된 매출 계약한 거, 그 다음에 오늘부터 중국에서 5G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 열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중심 IT주가 움직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왔었던 5G 네. 쪽이 오늘 급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익욕구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계속 많이 중국 쪽에 많이 나오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네. 인프라 투자 관련된 네. 종목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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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서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요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견조한 모습. 더 버티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향후 이제 각국의 발맞추기가 키 맞추기가 좀 이어진 다음에 전체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